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한낮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해수욕장 등 전국 곳곳에는 이 휴일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쭉 이어졌죠. 당분간은 오늘과 같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. 정치훈 기자입니다. 임시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미 한여름입니다. 모래사장에서 망중환을 즐기다 몸이 뜨거워지면 바다로 뛰어들면 그만입니다. 밖에 있을 때 너무 햇빛이 세서 더웠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시원해요. 징검다리 연휴는 오늘로 끝. 아쉬운 마음에 인근 호수를 찾았습니다. 모터보트가 시원스레 물결을 만들고 그 위로 웨이크보드를 타고 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이제 다음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. 지푸른 나무 아래 빨간 황토끼리 깔렸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나선 가족부터 3355 친구까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도 챙깁니다. 황토끼를 걷는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합니다. 이 그늘진 산책길을 천천히 따라 걸으면 바깥 더위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. 맨발 걷기가 건강에도 좋다고 그랬어요. 직장 오늘 쉬고 그래서 또 친구하고 하여튼 또 바람도 쐴 겸. 오늘 전국 곳곳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오르며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또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천둥,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MBN 뉴스 정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